둘, 셋. 안녕하세요, 원휘입니다. 아, 우리가 근데 또 이거 되게 좀 네. 신박하다. 네네.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이런 게 좀 신박한데 일단은 우리 최근에 콘서트 잘 끝났으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 네. 콘서트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잘 마무리하고 네네. 사실 이렇게 좀 위브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풀이 같은 그러니까 느낌? 약간 뒤풀이, 약간 좀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다시 한번 더 그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오늘 네.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 아, 저는 할 말이 많죠. 할 말 많아요? 시간 많아요.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으니까 할 말 다 하셔도 돼요. 아 진짜 근데 네. 진짜 꿈꾼 것 같았어요. 그 날이 네. 사실 그 공연 전날로 지금 제일 돌아가고 싶고.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가장. 그리고 그날 나는 뭐 지금 뭐 얘기할 게 많긴 한데 네. 콘서트 날 기분이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콘서트 전날에는 잠을 무조건 설쳐요. 나도. 근데 그날 잘 잤어. 나 완전 꿀잠. 그지. 네. 우리가 저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죠? 우리 그날 그래서 제가 엄청 푹 한 10시간 이상 자고 네. 제가 먼저 일어나서 형들 커피 사러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잘 네. 기분 좋게 일어나서 맞아요. 커피도 사고 이런 기분 좋은 순간이 맞아요. 캐리어죠 캐리. 아무튼 그날 되게 잠을 좀 잘 자가지고 네. 그게 일단은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그날 또 다른 에피소드 있는 멤버 스타트가 좋았네요. 하린이 형 먼저 공연 전에 뭐 에피소드 네. 있어요? 공연 전에? 네. 공연 전에 뭐 일단 뭐 편곡을 뭐 열심히 했다는 점? 아 그런 점? 네. 아 그런 점은 일단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뭔데? 네. 하린이 뭐 있어? 일단은 뭔가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회의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회의도 많이 하고 합주하면서도 계속 바꾸고 막 맞춰보면서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좋았고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연 때 항상 얘기하면서 아 드럼으로 이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 음악이 끊기지 않게 하자. 약간 맞아. 그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 걸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 또 이제 또 아 이거 벌써 풀기 좀 아까운데. 괜찮아. 예. 아 또 인코스를 또. 형이 한 거였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낸 네. 근데 그 아이디어가 거의 좀 비중이 한 90% 네. 정도 그 부분이 어디지? 어디 어느 부분이지? 앞에 이제 시작할 때 아. 시작할 때 그 느낌 그리고 FX와 저의 그런 현란하지 현란한데 현란하지 않은 그런 드러밍을 근데 난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하린이가 드럼 여기 합주실에 있는 너 세팅 있잖아 네. 그 세팅이랑 공연장에 있는 거랑 똑같아? 뭐 조금 달라요. 아, 좀 달라. 조금 다른데 이번에 뭐 다른 게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좀 다른데 네. 그게 어쨌든 너가 맨날 여기서 연습하던 거랑 거기서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어쨌든 바뀐 거잖아. 네. 공연 날만. 네. 그럼 그게 당황스럽지 않아? 그런 건 없나? 아니 뭐 프로인데 뭐 근데 그게 있긴 네. 해요. 왜냐면은 이게 강현이도 알고 키아도 알다시피 뭐 형도 알겠지만 멤버들도 알겠지만 이게 자기가 연습하던 걸로 연습하다가 다른 걸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럼요. 아, 그렇지. 이상한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계속 지어. 아니, 계속 웃기고 싶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욕심이 나가지고 원래 쓰던 드럼이랑 모델은 똑같아요. 브랜드는 똑같고 모델도 비슷한데 그냥 나무의 소리만 조금 다른 나무의 소리죠. 트리 사운드. 와우. 되게 많네. 네. 뭐 또 있는 사람? 아 형 그거 그 트윈 페달도 막 쓰고 있잖아. 아 맞아 맞아. 그거를 이제 내가 너무 예. 너무 그게 너무 즐거웠어. 너무 행복했어. 트윈 페달 두 개. 짜릿했어. 트윈 더블. 트윈 예. 나도 트윈 더블 킥 더블 킥 사운드. 근데 이게 트윈 페달을 내가 진짜 거의 한 진짜 한 6년 만에 쓰는 거거든. 원래 그 전에 안 쓰다가 그 전에 이제 그냥 연습 때 아는 형들 이제 드러머 형들 거 빌려서 연습하고 이랬다가 아이 그래도 한 발로 커버 다 해야지 멋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서 한 발로만 연습하다가 그 고정관념을 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앞으로 트윈 많이 써. 맞아 맞아. 네. 에피소드 그 기나트 때 그 형이 더블킥 쓴 거 있잖아요. 그 두구두구두구두구두 그거 마지막에 쿵쿵쿵 빵 두구두구두구두구 땅 그거 아 그거 트윈 페달이야? 네, 트윈 페달 와 짜릿했어. 왠지 진짜 몸이 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게 이런 거야. 너가 평상시 합주실에 트윈 페달을 쓰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사용 가능한가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나한테.
아 근데 적응이 안 돼서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그때 난 진짜 너무 완전 나 완전 그냥 락스타가 된 기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에피소드 때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에피소드.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죠. 뉴 챌린지. 뉴 챌린지를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 이번 공연에서 좀 인상 깊게 남았던 점은 이제 궤도에서 천천히 이어갈 때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뭘 라디오 하세요, 근데? 진짜. 자, 잠깐 잡거든 느낌. 아, 잠만요. 그래서 사실 궤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 원곡 그대로를 들려드렸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땠어요? 제가 처음 그 시도한 그 어쿠스틱 전용 무대 스탠드. 아 맞아. 아, 이번에 기타 그래. 이렇게 아, 기타를 약간 안 듯이 해가지고 쳤잖아. 그러니까 일렉을 메고 이제 어쿠스틱도 이렇게 같이 칠 수 있게.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았나? 리허설 리허설 땐 불편했는데 확실히 저는 프로기 때문에 본 무대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용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통기타 이제 궤도 1절 부분은 통기타로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일렉 기타. 로 이렇게 바로 이어가게끔 흐름이 끊기지 않게 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굉장한 많이 네? 굉장한 많이 누가 뭐 굉장히 보고 있나요? 그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궤도 네. 흐름이 끊기지 않게 전체는 사실 음원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쿠스틱한 느낌이 많아요. 강하지 그게. 근데 이번에는 락 버전 아 맞아 준비를 해가지고 궤도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그래서 궤도에서 천천히 이어갈 때 그 흐름이 뭔가 궤도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놨는데 갑자기 천천히서 내려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천천히서 다시 이어가게끔 락 버전으로 그러니까. 인트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넓혀갔습니다. 그거 이번에 너 그 기타 이거 통기타 어쿠스틱 네. 그 스탠드 있잖아. 그거 네. 구하는데도 조금 어렵지 않았어? 쉬웠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형. 아니 그때 구하기 되게 어려워했었잖아. 아니요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명칭을 몰랐어가지고 그 명칭 찾는데 오래 걸렸지. 아, 표정이 왜 그래 근데?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그냥 무대 스탠드인 거를 제가 알고 나서 바로 요청 드렸는데 준비해드리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그거 있어. 그 뭐 들어갈 때였지? 그 로봇이었나? 뭐 들어갈 때 형이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처음 만져본 강아지 처음 만져본 강아지 처음 만져본 이거 할 때 이거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네 원래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좀 더 늦게 들어갔는데 뭐 어쨌든 저는 잘 해냈죠. 저는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템포가 네. 좀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 박수는 사실 제가 처음에 했는데 멤버들이 더 빠르게 쳐가지고 제가 그거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남탓! 제가 오히려 멤버들한테 뭐라 해야 될 입장인데 저는 그때 또 위트 있게 혹시나 이걸 지금 듣고 계신 위부들이 약간 잠깐 아 얘네 또 싸우네 귀가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손잡고 나는 다 얘기했어 너? 네. 너 나온 거야? 우와. 네. 형이 오늘 목 아파요. 아 그래요? 나는 그게 생각이 나. 그 우리 별 할 때 프레쉬. 난 그 10초 뒤에 봤잖아. 아 진짜? 아, 나도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 나도 걸 못 봤어. 나도. 벌스 때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눈 감고 했었나 아니면은 그때 안 키셨나 그걸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탁 키더라고. 근데 그때 되게 소름 돋고 예전에 우리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버스킹 했을 때도 이제 막 이렇게 프레쉬 해주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이제 큰 공연장에서 위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되게 뭔가 감동적이었고 그거 그렇죠. 우리 그거 플랜카드 맞아. 플랜카드 맞나? 약간 좀 말랑한 플랜카드죠. 그거 네. 이렇게 위브들이 이렇게 다 들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더라. 뭔가 내가 슈퍼스타가 된 것만 같아. 그때 좀 몸에 경직이 풀렸어. 그니까 몸에 약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고 그래 말해봐. 아니 나도 그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막 공연 준비할 때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긴장 엄청 많이 하면서 시작했는데 아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만 모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떨었을까 막 이런. That's right. 나는 긴장 하나도 안 해. 근데 나는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전혀 이번 공연은 나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실수할 게 없잖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맨 처음에 우리 등장할 때 그거 기억나지? 비몰소 이렇게 커튼 쳐 있다가 따라단 하면서 쫙 늘어오잖아. 그때 나 이거 이 손을 이렇게 위로 들고 하는 포즈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미 나는
나 진짜 지금 너무 멋있겠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근데 지금 그 자세를 취했는데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빨간 목도리 진짜 대박이다. 자꾸 말 시키지 말고. 그 아무튼 나는 그 별 후레이 씨 이렇게 팬분들이 해주셨을 때 그 어떤 조명보다도 그게 가장 빛나 보였었어. 아 진짜. 지금도 빛나 보여. 나? 네. 지금 형만 좋아. 아, 형 빛나요. 형. 그러니까. 아무튼 네. 나는 동투비 연예인이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 나도 나는 다 추억할 때 좀 슬펐어. 울컥했어. 아 맞아. 동맹 그래서 쉬었다가 번, 다시 들어가고. 난 처음에 동맹 가서 까먹은 거 같아. 처음에 해서 딱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개 숙이더라고. 우는 거구나. 물론 까먹을 뻔 하긴 했는데 농담이고. 아 근데 원래 다 추억이 데뷔곡이어서 그런지. 많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제는 막 내가 막 감동을 받거나 막 이러진 않을 거 않았었어. 근데 막 너무 울컥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사가 처음으로 정말 이 노래 부르면서 제일 와닿았던 날이 그날. 진짜. 이번에 그리고 콘서트 때 내가 또 느낀 건데 네. 사실 이번에 좀 큰 공연장에서 우리가 또 처음으로 하기도 했지만 네. 우리끼리도 사실 그 걱정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이게 혹시나 길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맞아. 혹시나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그런 느낌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함성도 우리 위브들이 그때는 안 되고 박수밖에 할 수 없어서 혹시나 그 분위기가 좀 잘 안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위브들이 그때 함성 대신에 박수를 그만큼 너무 열정적으로 잘 엄청 많이 쳐줬어요. 그러니까 손이 진짜 완전 터지기 직전까지 치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콘서트가 진짜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에 붓기들이 하나도 없으셨겠다. 너무 박수 쳐서 혈액순환 때문에. 그러니까 박수도 이게 많이 치면 혈액순환 많이 돼요. 앵콜 때는 심지어 위브들 엄청 힘들었을 거야. 맞아. 이거 계속 칠 때 우리 옷 갈아입는다고 좀 늦었잖아. 계속 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그러면 위브들한테 이제 한마디씩 아, 한번 약간 감동적인 한마디 좋아요.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 강윤이부터? 아 저부터요? 감정 잡고 이런 기분이에요. 감정 잡고 막내 이런 기분. 아, 일단 우리 위브들 콘서트 재밌게 그날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지금까지 했던 콘서트 중에 제일 재밌었고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모든 콘서트가 다 기억에 남지만 이번 공연은 또 뭔가 또 아주 또 처음으로 저희만의 콘서트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쓴 거였었고 또 이제 성공적으로 그때 무대 사고도 없이 끝났었어가지고 이렇게 끝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콘서트를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은 그러면 우리 할인이. 뭐야, 난 진짜 아니었어. 할인이 먼저. 저도 일단 네.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또 뭔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하고 싶네요. 그냥 공연이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위브들과 다음번에 할 때는. 같이 소리도 지르면서 맞아요. 형구가 이번에 기타 치면서 목이 쉬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도 한 목이 쉬. 저는 손을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안돼 터지면 안돼. 손을 한번 터트려 보겠다. 나 근데 그날 진짜 그 다음 날 바로 목 쉬어가지고 좀 잔인하다. 한 며칠 쉬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욱이. 난 저희가 진짜 위브들 생각 많이 하면서 공연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일날 너무나도 떨리고 경직되어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위브들은 우리한테 진짜 편한 존재였고 소중한 존재였지라는 걸 뭔가 깨달으면서 이제 중간 뒤부터 약간 뭐랄까 경직이 풀리면서 조금 뭐랄까 소통도 더 뭔가 자연스럽게 잘하고 진실된 사랑을 좀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진짜. 뭐 오랜만이라 공연이라 근데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더 표현 잘하는 이제 원이 또 기우기가 되려고 또
표현을 잘하는. 네, 표현을 잘하는. 또 뭐. 무대 위에서도 아티스트는 또 표현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표현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rtist, baby. 근데 키아 이번에 잘했어. 키아 네, 그거 맞아요. 되게 멋있더라. 뭐, 너 인코스 할 땐가?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 그거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냥 즉흥으로. 연주에 지장이 되는데 근데 제 몸이 이끌려서 했어요. 그치, 그치. 네. 그런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재밌었어요, 이번 공연. 약간 뭔가 쉬운 거 같지 막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게 나오고. 네, 미부들 사랑해요. 멋있더라. 아,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이제 되게 선뜻 오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위부들께서 되게 방역수칙도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먼 걸음,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다음에 공연할 때 더 좋은 무대 들고 찾아올게요. 와. ASMR.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멤버들이 말한 거랑 똑같은 그런 마음이고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콘서트가 정말 무사히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다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만큼은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방금 동명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라는 이 시국에 콘서트를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도 그 자리를 이렇게 또 꽉 메워주신 우리 위브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뭐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콘서트를 한번 하고 나면 이 또 하고 싶은 게 콘서트예요. 와. 또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게 콘서트고 그죠? 맞습니다. 얘네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분명히 우리 위브들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너무 또 긴 시간 동안 또 콘서트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일 없이 또 조만간 또 좋은 콘서트나 또 좋은 또 음악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위브들 지금처럼 응원 많이 해주시고 큰 사랑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뭐 우리 얼마나 했니? 네. 아, 16분 정도 했네. 야, 우리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빨리 말하고 이러자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진다. 그럼 우리 수다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두 시간 정도 뭐 카페 이대로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카페 바이 뭐 그럼 위부들 사랑 행성하고. 왜 자기 유행어 밀려버려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하자. 위부들 사랑 행성 깡. 오케이. 나도 만들어야겠다. 자 할게요. 자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위부들 사랑 행성 깡. 오케이. 하나 둘 셋. 위부들 사랑 행성 깡.